날이 풀리면 도심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도 흉기로 변합니다. 상가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행인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붙어 있는 대형 고드름. 일부가 떨어지며 행인이 맞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제거 작업을 벌입니다. 갑자기 얼음이 탁 떨어지니까 파편이 막 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맞아가지고 피가 찍 나더라고. 바닥 곳곳에 얼음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3층 높이에서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진 겁니다. 도심 곳곳에 붙어 있는 대형 고드름. 길이가 무려 10m를 넘는 것도 있어 아찔합니다. 3년 전에는 대전에서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행인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야구공을 던질 수 있는 최고 속도보다 두배 빠르게 던졌을 때 받는 충격과 비슷한데, 고드름은 끝이 뾰족하여서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책임을 건물 관리자가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또는 건물 소유자분들은 고드름이 얼지 않도록 설비를 하거나, 고드름이 얼 경우 고드름을 제거할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고드름을 제거해달라며 119에 접수된 신고만 한파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12일 동안 330여 건에 달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